배터리 또는 직류 전기 장치를 사용하면 전자들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이 현상은 전기 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류를 생성합니다. 전류는 라이트를 켜거나 모터 같은 전기 장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류 에너지는 전기 장치에 의해서 적절한 속도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으면 축적이 되는데, 이것은 빠르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불꽃이 생기거나 발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쇼트 서킷, 한국어로는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노후된 전선의 피복이 겹쳐지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합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고 시 전선 전체가 매우 빠르게 뜨거워집니다. 화상에 주의하십시오.